자, 이번 시간에는 다른 베이스 코드 반주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매일 연습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자, 이 연습과 그다음에 기본 음자리 연습. 자, 이 연습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강의는 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동그라미 I 표시를 누르시면 관련 강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관련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다른 베이스 코드 반주법. 자, 교재를 보시면 자, 베이스 코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베이스를 누른 음을 손을 떼시면 안 되고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코드 음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악보가 보이는데요. 이제 실제로 악보 표기 방법과 이게 실제 이제 소리 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아래 형태가 실제로 소리가 나고 있는 형태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악보로 보기가 꽤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속된 형태로 이런 형태의 악보가 있으면 아래 악보처럼 실제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같은 코드가 연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베이스 음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C 코드죠. 그래서 처음에는 C 음을, 도음을 먼저 치고, 두 번째 마디의 베이스 음은 미를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7스 코드가 두 마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레 음을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솔 음을 눌러줍니다. 자, 보통 이제 뭐 솔이 먼저 나오고 레가 변화된 베이스음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C 코드와 베이스음이 조금 매끄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미, 레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 레 베이스음, 변화된 베이스음을 먼저 주고 기본 베이스음을 나중에 준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연습이 이제 치아파네카스입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곡도 듀엣곡이네요. 그래서 1번 파트를 먼저 연습을 다 하시고 그다음에 2번 파트를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표가 나오면 오른손 손날을 줄에 살짝 얹어서 음을 끊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끊으시면 안 되겠죠? 박자 맞춰서 하나, 둘. 대부분 이제 두 번째 박자에 쉼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쉼표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악보의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보시면 시라 연주와 시솔 연주가 나오죠. 자, 이때 주의사항이 제 손을 보시면 손이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양으로 이동을 해야지 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서 받쳐주는 엄지손가락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야지, 엄지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손이 틀어지는 형태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이 틀어지지 않고 엄지손가락도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2번 손가락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그래서 이렇게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이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파트를 다 연주하시고 이제 2번 파트도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 2페이지 뒤에서 세 번째 마디 보시면 파, 솔이 그려져 있는 음표가 있죠. 파만 누르시고 4번 선과 3번 선만 치시면 네, 파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노래는 알레그로죠. 조금 빠르게 연주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샘여림표는 메조 프로테와 포르테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메조 포르테는 조금 세게, 포르테는 세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연결된 동영상에 1번 연주 따로, 2번 연주 따로 녹음된 걸 들어보시고요. 또 1번과 2번을 같이 연주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고 박자에 맞춰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